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 채널의 김홍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포토 에세이와 포토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별로 그런 구분을 안 하지만 옛날에 라이프지 같은 것을 보면 포토 에세이와 포토 스토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포토 에세이는 뭘고 포토 스토리는 무엇일까? 오늘 다섯 장의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포토 에세이란 무엇인가를 우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빨간 꽃이 찍혀 있습니다. 이거는 하와이안 무궁화라고도 하고 히비스커스, 하이비스커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열대지방에 가면 많은 무궁화의 일종이죠. 아, 이 사진은 인도의 콜카타에 있는 칼리 사원에서 찍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칼리는 시바의 아내입니다. 시바의 부인이죠. 칼리 사원은 사실상 도살장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지나가는, 관광객이 많이 둘러보고 있는 그 가운데 염소의 목을 바늘곰으로 쳐서 도살을 합니다. 한 사람은 칼을 들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염소의 뒷다리를 들어서 덜렁 들어가지고 V 형태로 생긴 나무에 염소의 목을 턱 겁니다. 그러면 칼을 든 사람이 도살을 하죠. 그 장면을 관광객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보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염소들이 지금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살거나 생물이 산다고 하는 데는 그만큼 살아있는 생명들을 죽여야만 하는 게 세상의 기본적인 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생명을 먹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자, 그러면 그 죽어나가는 수많은, 하루에 도살되는 수많은 양들, 염소들의 영혼을 달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옆에다가 히비스커스를 꼽습니다. 제가 염소가 도살되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양이 도살되는 장면을 촬영을 하려고 그 주위를 빙빙 돌았는데 결국은 경찰이 제가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팔꿈치로 쑥쑥 미는 거예요. 이렇게 찍지 말라고. 결국은 찍지 못하고 그 대신에 히비스커스를 찍었습니다. 이 히비스커스는, 이 사진의 제목은 꽃이 피다입니다. 꽃이 피다. 눈치 빠르신 분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중의적으로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꽃이 blooming, 핀다는 뜻이 있고 flowers of blood, 꽃은 피올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사진을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팔에 있는 몽키 사원입니다. 네팔 카투만두에 있는 몽키 사원입니다. 몽키 사원에는 항상 거기 사시는 분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또 특별한 날에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 줄을 서 있는 분들의 발모습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은 비록 나오지 않지만 발모습만 가지고 아, 이 아주머니의 성격이 어떨 것 같아. 아마 파악이 됐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파악이 되시죠? 사실은 초록색 옷을 입으신 분은 그냥 뭐 무던하게 기다리고 계신데 왼쪽에서 두 번째에 서 있는 자줏빛 옷을 입고 계시는 분의 발을 보면 왠지 한쪽 발에 무게중심을 두고 한쪽 발을 건들거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 이놈의 줄이 왜 이리 긴 거야? 빨리빨리 끝났나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는 사진을 찍을 때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도 그 사진의 주인공, 발의 주인공의 표정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의 제목은 기도하는 발입니다. 기도하는 발. 다음 사진 한 번 또 볼까요? 다음 사진은 인도의 그 유명한 겐지스의 세부에 갔습니다. 겐지스에 가서 이 노젓는 사공에게 제가 부탁을 합니다. 당신 말이야, 이 겐지스 강에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닌 곳에 배를 댈 수 있겠니? 그랬더니 Why not? 멋지지 않습니까?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닌 곳에 당신 배를 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Why not? 그러면서 저를 태워서 강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사실은 안개 속이라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거기서 배가 좌우로 흔들흔들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서 있는 거죠. 저는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닌 곳을 가보고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자신 있게 Why not? 이렇게 말하는 뱃상어를 만나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죠. 또 한 장의 사진을 더 볼까요? 자, 열대지방은 거기에다 농사를 짓고 사는 농업국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농업국들은 대개 농사가 시작될 즈음인 봄,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동남아 같은 경우에 예를 태국 같은 쇼크란 축제가 있죠. 다 물축제가 있습니다. 물축제. 인도에도 역시 물축제가 있는데 물축제에 하나 더 가해지는 게 물감이죠. 아주 곱게 가른 그 염료 같은 거를 길거리에서 뿌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뿌립니다. 물도 바퀴로 가장 뿌리죠. 물바가지로 그냥. 카메라 있으면 카메라에도 뿌립니다. 아, 카메라 하지 말라고 해도 웃으면서 뿌립니다. 어떻게 뭐 감당하기 힘든 거죠. 다행히 제 카메라는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방수 카메라입니다. 방수가 되는 생활 방수가 되는 니콘 F4DS 아마 그런 카메라에서 견디고 있습니다. 사실 물속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카메라 샷다 작동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홀리 축제의 사진입니다. 이때 저를 현장에서 가이드하던 친구네 집에 갔었습니다. 가이드 친구. 지금 현재도 이 사진을 찍은 지가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 당시 알게 되었던 가이드를 지금도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한번 사귀면 오래오래 사귀는 게 좋죠. 묵은 된장이 좋다고. 그 홀리 축제에 찍었던 사진인데 그 가족의 일가들이 모여서 축제를 즐기는 장면을 200mm 렌즈로 당겨서 찍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핀트가 어디에도 마다 있지 않습니다. 제가 찍는 카메라가 급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흔들렸어요. 카메라가 이렇게 흔들리면 렌즈 긴 렌즈에서 카메라가 이렇게 흔들리면 어떤 것에도 핀트가 맞다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진을 보고 핀트가 맞았네, 카메라가 흔들렸네, 프린트하는 확대기가 흔들렸네, 확대기에서 핀트가 안 맞았네 이런 걸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뭐 선수들이 그런 말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잘 그 뒷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잘 발설하지 않죠. 친구 지간에도 잘 발설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 장 더 볼까요? 인도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광활한 대지에 지평선이 보입니다. 저는 부산 살기 때문에 자주 수평선을 봅니다. 수평선 보면 되게 마음이 아늑해지고 뭔가 여유로워집니다. 저는 몽골 같은 데 해외여행 가다가도 호수가 보이면 그렇게 느긋해져요. 어릴 때부터 물을 보고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물이 보이지 않는 장소에 사는 것보다는 광활한 수평선이 보이는 곳에 사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안 살고 지금도 여전히 고향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도의 대지를 새벽 열차를 타고 달려보면 대지가 숨쉬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지가 숨쉰다는 말을 여러분 아마 광활한 대지를 달리면서 아침에 새벽 안개가 부풀어졌다가 또 가라앉았다 하는 걸 느끼면서 대지가 숨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우선은 이 사진 5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순서대로 한 장의 사진을 3초 간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진에는 순서는 있지만 그냥 나열한 게 아닙니다. 이 사진을 그냥 나열한 게 아니에요.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진 뒤에 반드시 있어야 할 사진, 그 사진 뒤에 반드시 있어야 할 사진을 골라서 넣어뒀습니다. 편집은 있지만 이 사진에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죠? 스토리라는 것은 기승전결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승전결로 유명한 사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혹시 라이프지의 컨트리 닥터라고 하는 유진 스미스가 찍은 사진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 보시면 유진 스미스라는 작가의 컨트리 닥터, 시골 의사라는 겁니다. 시골 의사가 아침에 왕진백을 들고 언덕길을 올라오는 장면, 그리고 병원에서 아이를 치료하는 장면, 또 아이를 받아내는, 머리가 찢어진 아이를 바늘로 꿰매는 것을 치료하는 장면, 또는 산모가 왔을 때 산모의 아이를 받아내는 장면, 뭐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끝나고 한 오후 한 서너 시쯤 됐을 때 아주 피곤한 수술복을 입은 채로 아주 피곤한 채로 기대어 서서 커피를, 커피잔을 이렇게 들고 넋을 놓듯이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장면의 사진. 응? 그런 사진.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면은 이야기가 있어요.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사진은 포토 스토리. 오늘 여러분이 보신 사진은 포토 에세이. 어떻습니까? 포토 스토리와 포토 에세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2분 전에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진을 10장 정도로 추려서 작업 노트, 자신의 작업 의도를 적은 것과 자신을 소개한 것을 포함해서 koph0501@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착한 사진은 버려라를 통해서 홍보와 리뷰 및 크리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것을 질문해 주시면 다음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진 버려라 김홍희 채널의 김홍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